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 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은요, 우리나라 현직 정치인들의 애니어그램 유형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작년부터 이 우리나라 이 흥미진진한 정말 살아있는 역사, 정치 격변 스토리가 시작된 다음에 사실 이 정치인들에 대한 애니어그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네. 그 이제 시즌 1 끝나고서는 팟캐스트였죠, 그거는. 특별편을 제가 두 편을 방송을 했었어요. 저 혼자서 이제 그때 같이 했던 시즌1에서 같이 했던 버들림 없이 제가 특별편 두 편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특별편 2편이 두 번째 거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제가 올린 거예요. 그 전에는 그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전에도 계속 이제 그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말 못하겠는 거야. 블랙리스트 결국엔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이딴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뭐 뭣도 아니지만 혹시 재수 없으면은 불이익을 받을까 봐 얘기를 못하다가 탄핵이 되고 나서 신나게 이제 그동안 내용들을 다 털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방송이, 그래서 이제 그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를 뭐 또 하면은 좀 양심 없는 것 같아서 거기서 했던 내용들을 이제 언급을 최대한 안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시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 팟캐스트 뭐 팟빵 같은 데서 가서 들으셔도 되고 특별편 2편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 유튜브에도 여기 제가 링크 걸어둘게요. 네네네. 네. 자막으로? 네네. 네. 위에 카드 그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클릭하시면 그쪽으로 가. 나날이 발전하는 편집 기술. 너무나 신기한 거. 모르셨겠지만, 지난편 우리 방송에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몰랐어.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들어보시면 될 텐데, 주의하실 점은 그 방송에 정치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방송이 무시무시하게 길어요. 그 방송이 정말 무편집으로 혼자서 제가 2시간 반을 쭉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몇 달 만에 하는 거니까 이제 쌓인 내용들을. 근데 정말 편집이 하나도 없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반을 내가 그냥 거의 무편집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방송이 이 시즌2가 생기게 된 계기예요. 그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너무 불쌍하다. 쟤를 구해주자. 어떻게 재밌는 내용인데 저렇게 지루하게 아무런 편집도 없이 할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허도사님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 쟤 좀 도와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제대로 좀 편집 좀 해가지고 방송 다시 해봐라 이렇게 네. 해가지고 지금 시즌2가 기획이 된 거거든요. 모르셨죠 여러분? 네. 그래갖고 좀 그게 방송을 처음부터 들어보시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 정치인 관련 내용이 1시간 37분 40초부터 시작한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1시간 37분 40초부터 쭉 들어보시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화제가 되었던 정치인들의 그 성격 유형 분석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당연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6번 유형이고 뭐 박정희 대통령 8번 유형이고 네. 6번 유형의 독재자는 어떤 이제 8번 유형의 독재자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뭐 이래가지고 뭐 히틀러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그때 이제 대통령 후보 유력 후보셨던 그 문재인 현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님과 뭐 그때 또 누구도 얘기했었지? 아 그때도 그때 또 중요하게 제가 또 다뤘던 게 안희정. 지금은 무직이 되셨지만 그때는 충남 도지사였죠. 안희정 충남 도지사와 손석희 아나운서 겸 이제 JTBC 사장님께서 앵커님이 이제 뉴스룸에서 두 분이 이제 설전을 벌이셨던 내용을 가지고 6번과 3번의 논리가 어떻게 충돌하는가에 네.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근데 결국 어쩔 수 없지. 안희정 얘기부터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 안희정 씨의 그 성폭행 사건이
그런 건 전혀 모를 때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뭔가 되게 미심쩍긴 한데, 그 이제 선의 발언이, 선의로 했다고, 막 누구랑 얘기를 해도 자기는 다 선의로 말했다고 생각한다며. 네. 그러니까 이제 손석희 앵커는 6번이거든요. 엄청 깐깐한 6번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말이 어딨냐며, 뭐가 다 선이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싸웠는데, 근데 사실 정치인은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안희정 씨처럼 말할 수 있죠. 근데 그쵸. 이제 손석희 앵커는 언론인의 입장에서, 언론인은 따져야지 되는 일이니까 이제 그런 논리가 충돌한 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분은 3번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런 논리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큰 사고를 쳤잖아요.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노무현 대통령 자살 이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렇지 않았나요? 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구나. 약간 처음부터 초기 왔어? 초기 약간 제비상이다. 별로 신뢰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어. 약간 진짜? 약간 나는 아니 그러니까 나도 신뢰가 가는 상은 아니었는데 그럴 줄은 몰랐어요. 정말. 그래, 역시 6번은 촉이 좋아. 나는 내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뭐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벌여서,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성범죄는 어디까지나 성범죄고 그거를 그 사람의 성향이랑 연관지어서 말하는 게 되게 위험한 일이고, 네. 뭐 3번 유형이라고 이미 결론이 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3번에 대한 모욕이 될 것 같아서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럽지만,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사건을 보고 그때 그 사람의 그 선의 논리가 뭔지 온몸으로 너무 물론 극단적이었어. 너무 극단적이지만 보여줬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그분은 이제 계속 지금 재판 중이죠. 성폭행이 아니었다. 이거는 서로 마음이 있어서 합의된 관계다. 근데 이거는 모든 성범죄를 저지 가해자들이 다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네. 제가 이제 그 사건을 봤을 때, 아이고, 성폭행, 뭐 성추행, 성범죄가 너무 많잖아요. 그 권력자들이 워낙에 저지르기 쉬운 실수니까 많긴 한데, 나는 안희정 씨 사건은 그 사건의 이제 전모를 우리가 사실 다 언론에서 밝혀졌잖아요. 너무 좀 독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이거는 그냥 권력에 취해서 주제 파악 못해서 그랬구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 기준이 되게 엄격해졌으니까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나 보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 사람 되게 자기가 엄청 철두철미하고 3번이니까요. 되게 전략적이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물론 성범죄는 결국에 밝혀진 거는 잘된 일이지만 그런 과정들을 보면 허술해. 너무 허술해. 어떻게 저렇게 개념이 없을 수가 있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었으면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렇지만 그렇지. 안희정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자기 저렇게 훅할 줄 몰랐나? 보면은 나쁜 짓은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되겠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생명이잖아요. 자기 나와가지고 그렇게 세상 우아한 척, 세상 교양 있는 척, 세상 똑똑한 척 다 했는데, 그걸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이제 걸렸다. 그게 아니고 무슨 뭐 미투 사건으로 시끌벅적한 뒤에도 그렇게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보란 듯이 너무 나는 황당한 거야. 그게 그리고 그게 약간 진짜 3번의 맹점이야. 내가 보면 세상 똑똑한 척 하는데 눈치가 없어. 눈치가 되게 빨라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눈치를 잘 보고 본인이 되게 눈치가 빠르다고 생각해. 근데 너무 결정적인 순간에 눈치가 없어. 8번이냐고. 8번이면 그럴 수 있어. 세상 눈치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싫다고 막 그치.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얘도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8번 같으면 이해가 가. 근데 3번이 그랬으니까.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긴 하고 나는 모든 거를 다 선의로 했다고 생각을 한다. 라는 것도 뒤집어 보면
내가 선이면 다 상관없다 라는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는 상대방이 자기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것 같아. 자뻑이 너무 그게 달해가지고, 잘생겨가지고 또 인기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설마 여자가 나를 싫어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분감했던 것 같고, 자기 그 자뻑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눈이 깜깜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본인의 캐릭터를 되게 잘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나 싶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야, 이 얘기를 정치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건이 있었을 때 페이스북에 딱 올렸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안희정 씨의 캐릭터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그게 그런 이런 상황을 약간 예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들어보시라고 이제 올리고 그랬는데, 나는 이걸 방송으로 못 하겠는 거야. 너무 3번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너무 나쁜 짓이잖아요. 너무 황당하고 그랬는데, 약간 다행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또 다른 번호의 정치인이 너무 성추문에 이제 시끌벅적해서, 사실은 이 방송이 이 내용이 그것 때문에 기획이 된 건데 너무 깜짝 놀랐어. 이게 더 충격이었어.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게 충격이었다는 거 아니야. 또 나는 그건 괜찮다. 근데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님 되셨죠. 그때는 성남시장이었고 그분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여배우 김부선 씨랑 스캔들 얘기인데 저는 그것도 물론 저도 충격이긴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허도사님이 먼저 나한테 방송 내용을 기획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더 놀랐어.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방송에서. 너무 막 흥분하셔가지고 막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다뤄보는 건 좋은데 야 이거 도사님이 나한테 무슨 내용 하자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충격을 큰 충격을 받으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희정 씨 사건이 더 충격이었고, 도사님은 이재명 씨 사건이 더 충격이었나 봐요. 네네. 근데 이재명 씨 몇 번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8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캐릭터였죠. 8번 캐릭터죠. 근데 이제 그 김부선 씨와 그런 스캔들로 인해서 대처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것도 작가님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6번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러면 이번에 스캔들 터지고 나서 6번이라는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네. 나는 그 전부터 6번인지 알았어. 그 전에도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누가 봐도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것 같으니까 탄핵도 당했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3파전이었어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렇게 셋이 다 3파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캐릭터 분석을 한 거지. 문재인 대통령은 1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재명 시장이 그 당시 시장이 되게 8번인 척했어. 8번을 연기를 했어요. 막 진짜 투사해요. 막 그리고 속 시원하게 얘기해라. 문재인은 물러 터졌다. 적폐청산 어쩌고 하면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자기의 캐릭터를 어필을 하셨는데, 근데 뭔가 8번이라기에는 미심쩍은 점이 있는 거야. 어떤 점이 그러셨어요? 8번은 홍준표지. 홍준표 씨 8번이거든요. 8번 정치인 사실 많아요. 정치인 중에 8번 많은데, 그 8번 느낌이 뭔가 아니고, 뭔가 되게 계산된 전략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8번인 척하는, 그리고 너무 꽁해, 사람이. 그러니까 8번이라고 하기에는. 그치. 물론 8번도 욕먹으면 욱하야죠, 당연히. 근데 이게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욕을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 되게 욱하시잖아요. 근데 뭔가 사람이 100을 욕하면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건 그 중에 20, 30밖에 안 돼, 내가 보면. 어른들 말로 노를 안 탄다고 하잖아. 7, 80%는 내가 보기엔 한쪽 귀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거를 다 받아들이면은
그 정도로 그렇게 계속 행동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그리고 맞아. 한 20-30%밖에 안 받으면서 그 중에서 자기 한 10 정도는 봐준다는 생각으로 10에 대해서만 욱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본데 보통 8번들이 그래요. 남들이 자기를 많이 욕한다고 생각하지. 근데 사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욕하고 있어. 8번들이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재용 시장은 딱 그 자기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처하는 걸 보면 맞아. 100 욕하면 100 다 들어. 하나하나 다. 그 8번이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6번일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내가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좀 걱정이 됐어, 사실은. 우리 도사님이 하자고 했지만, 네. 이재명 씨가 고소왕이란 말이에요. 고소 되게 잘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씨, 김부선 씨 또 공지영 씨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공지영 씨도 고소왕인 거 알죠? 고소 그쵸, 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말 잘못했다고 고소당할까봐. 설마 저희 방송을 보시겠어요? 그치. 우리 방송이 그 정도 영향력은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긴 하는데, 최대한 말을 조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하지 마세요. 저는 네. 나쁜 생각으로 하는 게,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 분석을 하려는 네, 생각으로 네, 네.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준비해오신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이재명 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아,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재명 씨가 김부선 씨랑 스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스캔들이 분명히 사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정황상 봤을 때, 또 저도 이제 그냥 섣불리 결론 내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도 많은 방송을 보면서 이제 제가 결론 내린 거는 둘은 만났다. 아마 둘이 만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연인 관계였다, 불륜이었다. 근데 이재명 그거를 지금도 우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나지 않았다고. 그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재명 측에 이재명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견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둘은 이제 확실히 불륜 관계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되게 분노하는 거는 이재명의 처사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났으면 만났고 한순간에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8번이라면 그런 부분을 저는 인정했을 것 같아요. 만나긴 만났는데 만났다 그리고 실수였다 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부분을 인정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완전히 매도시켜버리는 그런 처사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김부선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당하고 너무 약간 단순하게 순수하게 그걸 사랑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고 저는 이제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작가님한테 이거 꼭 우리가 알아보자 얘기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처사가 6번 같나요? 6번님? 저요? 제가 봤을 때는 8번은 확실히 그렇지 않을 것 같고 6번 같아요. 네. 그 김부선 씨 몇 번 같아요? 김부선 씨는 되게 4번 같은데요. 4번 같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인터뷰를 막 보니까 4번 같은 8번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을 보고 네. 이제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전 안희정 씨랑 딱 그 사건이랑 비교를 해본 거야. 물론 불륜이랑 성폭행은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폭행 훨씬 나쁘죠, 당연히. 그렇긴 한데 그런 사건들을 봤을 때 이게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희정 씨 너무 허술하다고. 그렇게 나쁜 짓을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할 수가 있냐. 그 정치인이 똑똑한 척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씨가 한 일을 보면은 그 되게 계산해서 했어. 그것조차도. 그 치밀한 게 6번 같다라는 그쵸, 거죠. 그쵸. 그게 되게 6번 같은 네. 거야. 6번은 아무리, 그러니까 3번이 자아도취 빠지면은 진짜 바보 되거든요. 제가 보면. 근데 6번은 자아도취 안 빠지는 건 아닌데 자아도취에 빠져도 되게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보면은 너무 그러니까 이 김부선 씨가 맹하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그래서 이 여자는 갖고 놀아도 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마약 전과도 있겠다. 나중에 혹시라도 들통이 나도 얘 하나 미친년 만들면은 자기한테 똥물 튈 게 없다.
라는 거를 다 계산을 해서 만났던 것들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김부선 씨도 사실 거기서 화가 난 거지. 그치. 아, 물론 본인도 불륜을 했으니까. 왜냐면 유부남인 거 모르고 만났지만 알고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불륜을 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너무 얄미운 거야. 그치. 보자 보자 하니까. 그러니까 보자 보자 하니까. 내가 미친년 되는 것도 싫긴 한데 뭐 이미 미친년 됐기도 하고 더 미친년이 돼도 진짜 저건 너무했다.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뭐 본인이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도리로 이건 너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부선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자기한테 난방비라도 내주거나 쌀한포대라도 보내주거나 정말 진심으로 나에게 사과라도 했으면 내가 이걸 덮고 넘어갈겠는데 사람의 도리로 저거는 할 수 없는 짓이고 저게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자기는 결사 반대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나선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근데 사실은 결국에는 이것도 관리에 실패를 한 거죠.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했을 것 같으면은 김부선 씨가 그렇게 나오지 않게. 근데 이제 물론 김부선 씨가 처음부터 터뜨린 건 아니야. 맞아요. 이게 덮었죠. 이제 야당 정치인이 그거를 이제 포착을 해서 여러분 그게 몰래 만나는 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 혼자 사는 그 유명인 둘이. 유명인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이제 뭐 좋아서 만나셨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거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서 한 일인데 사실 야당 정치인이 먼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미친년으로 몰아갔어. 그 자기가 모면하려고. 그거는 사실 패착이었어요. 거기서 김부선 씨를 제가 생각하기엔 배려를 했으면 김부선 씨가 그 정말 미련한 거긴 하지 내가 보면은 그렇지만 그래도 덮었을 텐데 그래서 나는 그것도 되게 6번 같은 거야. 6번이 되게 치밀한데요. 자기 계획에 뭔가 어그러졌을 경우에 공포로 이성을 잃어요. 맞아요. 그런 수습할 느낌. 수 없을 때. 맞아. 내가 이거 다 해가지고 플랜 B, C까지 다 해놨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채 팍 치고 들어오잖아? 멘붕 돼갖고 그러니까 너무 싸나운 모습으로 이성을 잃었어. 이성을 잃었어. 그렇죠. 요즘에 이재명 시장 보면은요, 막 왜 막 그 저기 결국에 도지사 되셨어요. 경기도 지사 되시고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긴 거잖아 이 판에서. 어떡할 거냐.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 야 불륜인 거 밝혀지면은 큰일 날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 불륜인 거. 알아요. 불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대부분 아, 불륜인 건 알겠는데 그럴 수 있지. 일자라는 거랑 상관없으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밀어줘 볼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겸손한 태도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인터뷰 할 때 있잖아요. 그 인터뷰 때문에 욕 엄청 먹었는데 당선되고 나서 또 기자들이 다 또 제 아픈 질문만 물어보는 게 기자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신경질 확 낸 거예요. 그 생방송 중에 너무 보기 싫게 이어폰을 빼버렸죠. 이어폰 빼버리고 야 안 들려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본인도 후회했어. 그래서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6번 같았어. 이게 뭔가 궁지에 몰려 있으면은 그게 합리적 판단이 되지 않은 거? 합리적 판단도 안 되지만 이게 8번이 화를 욱하고 내는 거랑 6번이 화를 내는 거랑 되게 느낌이 달라. 홍준표랑 느낌 진짜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6번이 그렇게 자기가 궁지에 몰려서 화낼 때가 더 무서워 나는. 진짜 이빨을 확 드러내고서는 진짜 물어 죽일 것 같이 화를 낸단 말이에요. 8번이 화내는 거랑 또 달라요. 뭔가 8번이 화낼 때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거든. 6번이 화내면 안 그래. 이거는 도망가도 안 될 것 같은 되게 무서운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이게 그 3번이랑 비교를 해보면 분석을 했을 때 그 안희정 씨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 본인은 약간 로맨스라고 생각을 했거든.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긴 해요. 자기는 근데 본인이 뭐 로맨스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성폭행이 성폭행이 아니게 된 거는 절대 아닌데 생각도 못했어.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지. 그치. 무슨 자기 그레이의 옷까지 찍는 줄 알았을 거예요, 본인은. 과학적인 그런 관계를 즐기면서 얘도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본데, 그렇다고 나쁜 짓 한 거를 몰랐던 건 당연히 아니지. 근데 뭐가 있냐 하면, 3번들이 뭐가 있냐 하면, 약간 그런 게 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일부러 선을 넘어. 일부러 선을 넘으면서, 내가 그 꼭 안희정 씨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요즘에 3번들한테 되게 많이 느낀 거예요. 애인한테 하는 얘기야. 일부러 선을 넘고 일부러 나쁜 짓을 하면서 얘가 이거를 받아줘야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는 거를 확인하려는 마음이 그런 식의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꼭 애인한테 그러지 않아도 뭐 자기 아랫사람들한테 다 그랬을 거야.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네가 나를 추종하면 이거는 받아줘야지.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6번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6번은 정말 분노하거든요. 이게 6번이랑 3번이랑 논리가 전혀 달라서 3번은 근데 그거 3번 상대방한테도 허용해요. 상대방이 그래서 은근히 3번이 호구 잡히는 일이 많아. 상대방이 자기한테 막 이렇게 무리하게 나쁜 행동을 해도 아 내가 이걸 받아주니까 사랑하는 거지. 아니 뭐 경우에 맞는 것만 받아주면 그건 남이랑 사실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거를 허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나쁜 짓을 하는 성향이 있는데 6번은 이거야. 나를 사랑하면 그러지 말아야지. 선을 넘는 거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나를 사랑하면 그거를 멈춰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5번도 그래요. 5번, 6번 같은 경우는 사랑하면 선을 넘지 말아야지. 꼭 3번이나 4번, 8번도 그래. 3번, 4번, 8번은 확실히 그래요. 그러면 사랑하니까 넘어도 받아줘야지. 이런 식의 완전 다른 논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네. 3번, 4번 네. 혹은 8번이랑 사귈 때 네. 너가 사랑하니까 받아줘야지 이런데 6번은 사랑하면 그러면 안 돼. 그게 되게 갈등의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5번이랑 6번이랑 만나면 그런 게 없어요. 5번, 6번은 둘 다 그 생각은 똑같아. 사랑하니까 나는 너한테 더 잘해주고 너의 선을 더 지킨다. 이게 증거거든. 근데 저쪽은 논리가 반대니까. 그쵸. 거기서 되게 문제가 생기는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이게 또 6번 문제야. 6번은 지는 상대한테 그렇나? 지는 상대한테 맞죠? 6번이 내가 보면 맞아. 지는 상대한테 못되게 굴고 이거를 받아줘야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시험하는 게 있어요. 있죠. 근데 상대가 그러면 안 돼. 뭡니까 이거는? 그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모순이죠? 그러나 그건 좀 본능적인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한데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느낀 거야. 내가 아까 3번 얘기를 했지만 3번은 본인도 선을 넘지만 상대가 선을 넘는 것도 용인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6번은 본인은 선을 넘길 좋아하면서 상대가 선을 넘는 걸 용인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성격이 정말 저의 성격이 못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6번에 모두 통용되는 거라고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통용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그래요.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하는 건 나름의 이제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괜찮아. 근데 그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건 나를 존중하지 않아.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되게 싸움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치, 그치. 근데 그걸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이게 나의 이기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면 납득이 되고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깊은 습관이. 곳에서는 그걸 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성격 나쁘다 막 혼자 자책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6번들은 제가 보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그냥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는 상대한테도 안 그러고 상대가 나한테 그러는 것도 싫어하니까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3번이랑 틀리긴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3, 4, 8이랑 틀리긴 해요. 왜냐하면 6번은 상대방이 나한테 그러는 거는 용인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남한테 그럴 때도 눈치를 봐요. 계속 눈치 보면서 이 정도 하면 화내나? 받아줄 사람인가 아닌가를 계속. 그래서 결국에 화가 나게 하기도 하지만 항상 눈치를 보고 있고 눈치가 또 빨라. 그런데 3, 4, 8이 그러는 거는 본인들도 용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한정없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느끼기에는 6번 정도가 나한테 개기는 거는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 근데 3, 4, 8이 나한테 개기는 거는
내가 너무 손해보는 기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걔네가 용인해도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 나는 누구한테도 선을 내가 누군가의 선을 침범했다고 하면 그렇게 수치스러운 게 없거든요.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고 싫어하는 사람이고 남이 나한테 선을 침범하는 것도 물론 싫지. 칼같이 쳐내지만 상대방은 나랑 다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러는 거는 용인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 까만건 줘도 나는 써먹지 않을 거야. 근데 니네가 자꾸 나한테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 그게 되니까 좀 더 힘든 거는 있기는 하지만 다시 이재명 저기 도지사님 얘기로 들어와서 네. 그러니까 이게 김부선 씨한테 그런 것도 그런 거야. 이게 제가 이제 8번, 저도 8번이거나 4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부선 씨는. 그러니까 굉장히 관대하죠. 네. 그걸 알고 갖고 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해도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그 선을 넘어버린 거지. 그 선을 넘었는 데다가 이제 야당 그 정치인한테 그 꼬투리 잡히는 바람에 이제 너무 예민해가지고 딱 이성을 잃고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그 루트를 벗어난 거지만 그런 거를 봐도 계산을 많이 해서 되게 전형적인 6번의 그런 못된 짓? 전형적인 6번의 못된 짓 느낌으로 그런 거기는 해요. 근데 저의 입장을 말을 하자면 만났는데 사귀었지. 사귀었는데 김부선 씨도 저는 김부선 씨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원래 좋아했어요. 원래 너무 사람이 순수해. 맞아. 좀 너무 칠렐레 팔렐레 해서 되게 불안하고 걱정되긴 하는데 그 사람 거짓말할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이 되게 좋거든요. 시대 잘못 타고났지. 네. 요즘 20, 30대였으면 그렇게 태어났으면은 그 캐릭터로도 먹혔을 것 같아. 예. 근데 너무 옛날이라서 너무 고생만 하고 그러셔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그 이재명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본인이 또 본인을 수렁으로 몰고 가. 사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성폭행 피해자한테 일관된 진술을 하라는 것도 사실은 무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너무 심적인 충격을 크게 받고 사람이 옛날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해. 충격적인 일일수록 기억이 왜곡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증이 없기 때문에 성관계나 성범죄는 일관된 진술만이 중요한데 일관되지 않아도 너무 안 일관돼. 그러니까 정말 막 그리고 그 전에도 너무 억울한 게 있잖아 본인도. 그러니까 막 너무 감정적으로 SNS에 특히 택택택 뱉어 놓긴 했는데 그리고 또 수습은 다른 사람들이 해주고 거기에 또 수긍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맞아. 너무 전적이 화려해요. 맞아.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믿어주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픽픽픽 뱉은 말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그때 그게 왜곡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그때는 이재명을 묻으려는 생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좀 바꿔서 얘기한 것 같아, 디테일을. 잘 추측 못하게끔. 그랬는데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와서 제대로 된 말 해봤자 너 옛날에 하던 거랑 말 틀리잖아. 흥분해가지고 헛소리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는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랬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보기는 하는데 8번 같아. 네. 자꾸 뒤통수 맞잖아. 그러니까. 왜 만나? 만나지 마요, 그런 남자. 근데 본능적으로 끌린 거지. 아니, 잘생겼냐고. 내가 잘생겼으면 말도 안 해. 근데 어디 보니까 김구라한테 그렇게. 맞아. 촉을 날리더만. 나 그거 다 봤어. 근데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나 봐. 강한 남자. 강한 남자. 약간 똑똑하고. 독설하고. 똑똑하고 그런 남자 좋아하나. 얼굴 보세요, 차라리. 제가 보니까. 좋은 사람 만나세요. 좋은 사람 못 만날 것 같고 차라리 잘생긴 사람이라도 만나세요. 그냥 잘생긴 거 표현은 소용없어. 좋은 사람 만나야지. 아니 소용없는데 좋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얼굴이라도 보라고 진짜. 이게 뭐냐고 김구라랑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이제 여기서 갑자기 또 흙탕물 튀기면서 뛰어드신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공지영 씨라고. 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공지영 씨는 저는 정말 순수한 의협심에서 그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몇 번 같아요? 저요? 4번 같아요. 워낙 논란이 많은 분이 있고 항상.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일 자체는 그리고 그 전에도 이분이 하여튼간에 오지랖이 넓어. 그래서 가만 있어도 될 일인데 가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하는 말들이 그분이 평소에는 어떠신지 몰라도 그래도 되게 의협심을 갖고 얘기해. 순수하게 그런 뭐 관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종이 아니라고는 못하겠어. 그렇지만 그 말이 관종이라서 한 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2번인가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분의 글을 많이 읽었거든요. 공지영 씨 소설은 사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에세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에세이 많이 읽고 에세이가 더 진솔하잖아. 그쵸. 자기 얘기 많이 나오니까 뭐 이혼도 3번이나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보고 그러면은 4번인 것 같아요. 4번인데 여러분 4번이 분열 방향으로 가면 2번이 되죠. 2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4번이 그러면 통합 방향으로 가면 몇 번이 되죠? 4번이 통합 방향으로 가면요? 외우고 있나 보다. 잠깐만. 1번이요? 1번, 1번. 와, 맞췄다. 잊지 않았어요. 역시. 4번 통합방향으로 가면 1번이라서 좀 이렇게 4번은 되게 감정적으로 가기 쉬운데 네. 예, 1번 쪽으로 가면 그래도 뭔가 자기 계획적이고, 원칙에 맞춰서 네. 살려는 그 이성적으로 네. 행동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반대로 분열 쪽으로 가면 자기 개인의 일에 그래도 4번이 좀 집중하는 게 4번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점인데 이게 막 남의 일에 다 낄끼빠빠라고 하죠. 못하죠. 낄끼빠빠를 못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걸 못하고 다 이렇게 휘젓고 다니시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4번이라고 생각해요. 2번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몇 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또 4번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과거인 거죠. 그래서 2번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제 결혼 경력이 많으시고 아 2번은 안 그런가? 제가 생각하는 2번은 그러니까 어쨌든 희생을 하고 그냥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참을 만큼 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혼했던 그런 과정들을 보면 본인에게 더 집중되어 있다라는 게 느껴져서 4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남자 보는 눈도 되게 없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그래서 공지영 씨나 김부선 씨나 참 매력 있고 예쁘신데 좋은 남자 만나서 네.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일이 좀 잘 해결돼가지고 네. 우리가 공직자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권력자잖아요, 사실. 그 권력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 권력이 크지 않으면 미쳤다고 그 고생해가면서 정치하겠습니까. 근데 좀 약자들을 좀 배려하는 네. 그런 정치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사실 뭐 여자 관계랑 일 잘하는 거랑 틀리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이 있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그 사람의 되게 근본적인 인성이 달려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개과천선하셔서 좀 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 아까워요. 유능한 분들인데. 네.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정치인들의 그 성격 유형에 대해서 이제 좀 짚어보자면 제가 그때 그 특별편 2편에서 뭐 잘 모르겠다고 하고 넘어간 얘가 몇 개가 있어서 우리 안철수 씨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때도 안쓰러웠는데 지금 더 안쓰러운 우리 안철수 씨. 그때 제가 가수명인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다. 그냥 3번인 것 같은데 확신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몇 번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 보면 되게 2번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되게 4번 같기도 하고 그죠. 그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3번 같은 거야. 그치, 2번 같기도 하고 3번 같기도 하니까. 가면도 잘 쓰고. 그래서 3번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어.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3번이라기에는 너무 연기를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해! 하는데 너무 감정이 너무 잘 드러나.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하지 않은데 너무 솔직해. 제가 보기에는 성취욕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제가 실패했다는 거를 인정할 수 없는 분 같아요. 그래서 3번 유형이지 않을까 싶고, 박원순 씨는 박원순 시장님 선선하셨죠. 네. 박원순 시장님도 저는 3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저도 보시죠? 3번 같아요. 되게 전형적인 3번 정치인인 것 같아요. 네. 박원순 씨가. 저는 뭐 그래서 조금 비호감이라는 사람이 이상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일 잘하는데 비호감인 것과 3번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일 잘하셔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일 화제가 됐던 인물 중에 한 분이 그 경남도지사 김경수 씨라고 네. 드루킹 사건의 주인공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앞날이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저는 그분이 하도 화제가 돼서 사실 저도 그 전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봤어요. 인터뷰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인생 역정을 보니까 1번 같더라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비슷해. 그래서 잘 맞는 것 같고 뭐 그래서 후계자 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 지금 현재는 1번 대통령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대권이 어디로 갈지 참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네. 예상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유력한 분들이 3번, 6번 분들이 푹푹 넘어가니까 말도 안 되는 일로 우리에게 깊은 애니어그램 성찰에 대한 그 떡밥을 주시고 장렬히 사라져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고 우리 지금 전 세계 정세는 그리고 트럼프도 볼수록 8번 같긴 한데 네. 3번 같기도 하고 몇 번 같아요? 전 그래도 8번이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8번인데 네. 되게 전략적인 8번인 것 같아요. 네. 그 약간 너무 멋있는 사람이랑 비교해서 약간 그렇긴 하지만 네.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다 매트 버틀러가 3번이라는 얘기도 많고 8번이라는 얘기도 많은 캐릭터인데 저는 8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칼렛이 3번이고 8번 중에서 8번이 되게 전략적이지 못해서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8번이 전략도 갖추면 되게 크게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8번 유형인 것 같고 우리 김정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 위원장님. 왠지 동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 김정은 동지는. 그분도 8번인 것 같죠? 네. 그래서 트럼프랑 막 그 캐릭터 이 말도 안 되는 케미를 보여주면서 캐릭터 차이를 막 보여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8번이라고 생각해요. 둘 다. 네. 네. 이 정도 이제 살펴보고요. 네. 이 정치인에 관한 내용은 좀 저희도 뭐 몇 번인 것 같은데 좀 확신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많은 피드백 남겨주세요. 네. 나는 이 사람 이래서 몇 번인 것 같다. 아니면은 뭐 이 사람 몇 번인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다. 네. 이런 것들 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도 이렇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둘 다 머리형이라서 조금 보는 부분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니어그램이 되게 그런 부분에 용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내가 어떤 형이냐, 그러니까 가슴형이냐, 머리형이냐, 뭐 장형이냐에 따라서 또 보는 것도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뭐 정답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서로 우리 시각에서 보면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네. 그래서 또 다른 의견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우리는 진짜 철저히 머리형의 시각에서 보잖아. 근데 그 트럼프가 8번이라고 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왜 우리 북미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가 막 갑자기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다시 한다고 했다 막 난리 났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전 세계가. 근데 되게 웃긴 게 내가 아는 8번 애가 있어요. 걔도 그냥 나랑 다녀서 그 시즌 1에도 나왔던 그 주희 동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애니어그램 그냥 나랑 다녀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고 식으로 아는 거지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되게 사람을 잘 보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걔는
자기가 트럼프가 다시 말 뒤집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내가 같은 번호가 온 같은 번호로 오는 촉감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나 정말 몰랐거든. 촉이야 촉. 그때 나는 아 이거 진짜 망했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알았대. 다시 회담을 해도 몇 달 후에 할 줄 알았어요. 진짜 해도. 근데 이거 자기는 딱 처음부터 정말 뭐 그런 걸 조회가 전혀 없는 친구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왠지 아닐 것 같을 때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아니 8번이 얼마나 뭐 아니면 돈데 진짜 아니다 싶었으면 안 해! 이렇게 끝났을 텐데 굳이 안 할 건데 봐서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건 100%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 할 거면 진짜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8번은 정말 할 거기 때문에 근데 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거지 안 할 거면 절대 안 해. 두고 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 이거는 나도 그런 식으로 말했으면 하겠는데?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같은 번호끼리 통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는 8번인데 나도 트럼프 그럴 줄 알았다라는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이거는 약간 써먹어도 될 것 같아요. 어허. 네. 네. 그러면 정치인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주제로 또 찾아가겠습니다. 네.